자, 오늘 작업은 현재 지금 돼 있는 거는 이제 밑판이고, 요걸 제가 하나 오려놓은 거는 여기 이게 시트 부분이에요. 이렇게 떠서 뒷받침하고 이제 바닥 해가지고 도면인데, 잘안 보실 수 있는데 이렇게 지금 의자 부분이요. 뒤에 이렇게 붙여줘야 되겠죠? 이렇게. 그런 식으로 해서 쭉 이렇게 또 여기까지 돌아오는 원형으로. 여기 지금 전체적으로 10mm 우드락을 쓰는데, 요거 이제 회전부기 때문에 5mm 갖고, 뒤쪽에는 두 장, 5mm 가지고 아래쪽으로는 한 장만 구부려서 붙이는 걸로. 그렇게 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요 시트 부분, 요 시트 부분은 이렇게 준비를 했고요. 여기 이제 아래로 붙여야 되는 부분하고 뒤쪽으로 붙여야 되는 부분을 오늘 작업하겠습니다. 여기하고 요 바깥쪽이죠. 잠시 도면들을 치워놓고. 일단은 제가 준비를 좀 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등받이 뒷부분, 요 등받이 뒷부분을 9cm로 잡았는데 5mm 두 장으로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렇게 5mm 두 장으로, 여기 5mm 한 장으로.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기가 9cm고, 여기가 4cm, 여기가 지금 1cm짜리 지금 시트 부분이 이미 있으니까요. 그래서 9cm짜리 두개 하고, 바닥으로 가는 요 4cm짜리 하나, 이렇게 해서 구부리기 위해서 지금 이쪽에 칼집을 매길 준비를 먼저 해 놓은 겁니다. 지금 이 회전하는 외측을 재면은 한116 정도 나오더라고요, 바깥쪽이. 그러면 이걸 한 번에 다 구부리기 위해서는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우드락이 크기가 600에 900짜리잖아요. 그러니까 모자라죠. 106이니까. 그래서 여기를 한 20cm 정도를 더 붙였어요. 이렇게. 여기 보시면 더 붙여서 지금 준비를 해 놓은 겁니다. 아예 칼질을 하기 전에 좀 이렇게 붙여 놓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준비를 해 놓은 거예요. 지금 이거를 9cm, 9cm, 4cm를 나눠 놓지 않고 아예 나눠서 칼집을 개별로 하지 않고 칼집을 다 넣은 다음에 한 번에 잘라내려고 그러거든요. 그래야 그 작업 공정을 좀 줄일 수 있으니까요. 이 재료는 지금 우드락이 아니고 단면 폼보드예요. 뒤쪽에 종이가 붙어 있는. 그래서 이쪽을 칼집을 매겨서 이렇게 구부러지더라도 여기선 떨어지지 않겠죠. 이게 우드락이면 칼집 매겨서 이렇게 돌려버리면 여기가 떨어져 나가거든요. 분리가 돼버렸는데, 여기는 칼집만 매겨놓은 상태에서는 이 종이가 떨어져 나가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돌려서 사용할 때는 단면 우드락을 사용하십시오. 제가 잠깐 착각을 했었는데, 여기까지는 평평한 면이잖아요. 여기가 구부러지는 면이. 그러면 이걸 지금 전체로 놨기 때문에 요 구부러지는 면만 칼집을 매기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뺀 부분, 여기 뺀 부분만 해서 여기까지 회전 부분만 칼집을 넣어주겠습니다. 요 짧은 게 이제 이 시트의 아랫부분이죠. 자, 본드가 마르기 전에 이제 안쪽으로 붙여줘야 될 길이의 높이만큼을 표시를 좀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살짝 건조할, 본드가 마를 때까지 좀 기다리겠습니다.